아버님 뵈러 오셨나 봐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결혼할 사람은 아버지가 계셨으면 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아 이거요? 네. 아니 고라니예요. 저 이씨. 아, 로드킬 당해가지고 내가 부상에 묻어준 거예요 여기. 저런. 야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벚꽃은 다 떨어지고 우리 자식놈들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 왜 안 오니 자식들아. 그러니까 말이다. 아유 나쁜. 야 네 아들 온다. 야 네 아들 온다 그래도. 아버지. 매번 찾아오면 뭐하니 지혜비 묘도 못 알아보는 놈 저거. 아유. 어이. 어이. 아버지. 어머나. 아,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 이제 사람 됐습니다. 아유 그래. 정신 차렸네. 이 꽃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에요. 그렇지. 아이고. 이거 내가 맨날 사던 그 3만 원 상당의 꽃다발이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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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유 변했다. 아이고. 응. 아, 아버지. 어휴! 아빠. 야, 네 딸 아니요? 어휴, 우리 딸 정경이. 저 왔어요. 어휴, 그래 그래. 아. 아이고 그래. 혼자 오셨어요? 저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죠! 헌팅을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정종 한 잔 드릴까요? 아니, 저 이놈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아니야 안돼. 아니야. 좋아요. 저런. 야 얘도 보통 아니다. 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 아유. 아. 저런. 이게. 어유. 왜? 왜? 감기 걸렸어요? 아 아니야 여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꽃가루? 꽃이나 봐요. 꽃이 꽃 꽃이 어. 어유. 자. 저놈의 새끼. 아유. 야 이 잡놈 새끼야. 이놈의 새끼 내가 제일 좋아하는 3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아이고 꽃다발을 묘에서 뭐하는 거야 이것들이. 근데 괜찮... 네? 아버님 뵈러 오셨나봐요. 뭐?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결혼할 사람은 아버지가 계셨으면 했거든요. 어이, 그럴 수 있지. 아 이거요? 네. 아니 고라니예요. 저 이씨. 아, 로드킬 당해가지고 내가 부상에 묻어준 거야 여기. 저런. 야 이놈의 새끼야. 아무리 네가 오늘 저녁에 재밌는 스토리를 쓰고 싶어도 애비를 고라니로. 고라니요. 고라니. 울잖아요. 고라니 울잖아. 아이고. 나쁜 놈 새끼 저거. 그래도 왔는데 우리 장인어른한테 제가 술 한 잔 드려야죠. 내가 왜 네 장인이야. 내가 왜 네 장인이야. 뵙지는 못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요새 유행하는 눈물주를 한 잔 드릴게요. 눈물주가 뭐야. 장인어른. 뭐 하는 거야. 보고 싶습니다. 아니, 아이고, 야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야 이 잡놈의 새끼야! 아이고, 우리 고라니도 먹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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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시죠. 우리 아버지가 진짜 감동 받았을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야.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야 이 녀석들아, 저... 여기는 묘야 묘. 아유, 어이, 야 누구 오는데? 누구지? 아니 누구냐? 그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은데. 맞네. 어렸을 적 우리 누나가 미국 갔는데 아? 거기 아들이네. 아 그래요? 가족이요? 어렸을 때 갔는데 아니 어떻게. 예. Uncle, it's me, Brian. 어? 왔어요 내가? 만나러. 어? 삼촌을. 어휴. 우리 삼촌. 어? My family. 가족? 어. 삼촌 응. 가족 같아. 가족 같은 삼촌. 아, 붙여야지 이 새끼야. 그걸 붙여야지. 한국말이 서투르면 어?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거 갖고 그, 그걸 그치? 붙이고 뛰고 얘기를 해. 그래, 서투니까. 응, 그래. Uncle, 너무 어려워서 한국 제사 가지고 왔어요. 최고. 그래. 그래. 한국 문화 초콜릿. 기특하다. 먼저 제사를 하기 전 돗자리를 깐다. 그렇지. 처음에 이렇게. 아유, 그렇게 하지. 아이씨. 그렇게 까는 게 아니지. 그렇게 까는 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돗자리를 깔았다. 헷갈릴 수 있는 문제지 뭐. 그렇지. 말이 어려우니까. 그럼. 잘 하고 있어. 다음은
슬픈 마음을 담아 절을 두 번 한다. 그렇지, 그렇지. 절을. 야, 유학생이면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거 아니냐? 야, 미국 바보가 왔는데 지금. 아니. 다음은 술을 따르고. 그렇지. 잔을 시계 방향으로 세 번 돌린다. 아,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두 번, 캐릭터 하나만 세 번. 해라. 외국인이야, 바보야, 뭐야? 아이, 헷갈릴 수 있지. 그렇지. 그럼 마지막으로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연주한다. 뭐로 연주? 우리 삼촌은 색소폰을 좋아했었지. 뭐, 색소폰 얘, 연주. 얘 또 바보처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띠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바보짓하더니 지 돋보이는 거는 멋있게 하려고 그래. 잠깐만 아니 지 돋보이는 건 아까는 Thank you. 야, 아니 왜 지 돋보이는 거는 멋있게 하냐고. 갈게요. 가족 같은 삼촌. 저놈의 새끼 일부러 그런 거 같지? 헷갈릴 수 있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근데 그 뭐 이런 돗자리 까는 거랑 절을 요구를 그러니까 색소폰 한 방으로 맨징을 하네. 그러니까 지 돋보이는 건 멋있게 하려고 그래 저거. 어, 잘하네. 어. 잘하는 거지 뭘. 이제 내가 오해했어. 그럼. 잠깐만. 아유 참. 알았다. 저기 아유. 2시 방향 가가지고 얘기 좀 해봐라 좀. 신호 받았어. 가만히 있어보자. 안녕하세요. 아유 고양이 상인가? 고양이 상도 아니고. 네? 강아지 상도 아니네. 호상이네, 호상이야. 저승 조커야. 너무 마음의 문을 닫지 말어. 아니, 어떤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지 좀 정보 공유 좀 해보죠 한번. 저희는 그냥 뭐 노래 잘하는 망자. 아유, 노래 내가 잘하지 노래는. 내가 망자 노래자랑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사람 아닙니까? 가시죠. 사망은 아무나 하나. 장래 누가 쉽다고 했나? 구성지잖아. 구성지. 사망은 아무나 하나 이 놈들까. 구성지잖아. 최고다 진짜. 내 관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내 관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그렇지. 가자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네 슬펐네. 저놈 새끼. 젊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래 너는 부족금 대체 얼마한 거야. 저놈이 가성시하지. 10만 원한 거야. 그래 너는 육개장 먹어. 저놈 새끼. 이게 얼마나 이게 감미롭고 그래. 응. 너무 좋다. 감미롭잖아. 오빠 근데 이정현의 와는 몰라요? 나 이정현 와는 잘 모르지. 뭐 하는 거야? 레이디 집중하라고. 저 음식이다. 살맛던 네가 나를 묻어 버렸어. 살맛던 네가 나를 염했어. 호상이라고 하지마. 잘하지. 내 용품 네가 책임져. 가자고. 잘하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 못생긴 사람들 연합회 전못위원입니다. 저희는 현재 잘생긴 남자들 때문에 못생긴 남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결성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우리 김철민 사무총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사무총장 김철민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이 잘생긴 사람들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씨입니다. 참 잘생기셨죠? 근육도 있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심지어 여기 있는 타투까지 멋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타투를 저희 전문연이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광 지부장 김용명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마가사 아자 착하 타파 아 가가 고교 고교 마마 모며 모며 무 사사 서셔 소소 슈 우유 화야 야 나가셔 아! 같은 타투를 했는데 왜 이런 저희는 야유와 핍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 근데 이거 같은 분신 맞아요, 근데 아 이거 철이 너무 차가워요. 여기 갈 때마다 맞다. 저희 전문회는 정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잘생긴 남자들에게 타투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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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하라. 맞습니다. 사실 타투는 여러분들이 멋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 그 흉측한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의료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멋으로 이용하는 잘생긴 남자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맞습니다. 흉측한 흉터에만 타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김용명 씨 얼굴에 타투하세요. 얼굴에 타투하러 들어가세요. 이거 하려고 3시간 분장시켰냐? 들어가세요. 자 다음은 양배차 평해연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 굉장히 억울합니다. 제가 생애 최초로 미팅이라는 것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웃기는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빵빵 터뜨렸습니다. 근데 왜 나갈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꼭 닫고 있는 잘생긴 사람이랑만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연금을 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못생긴 걸로 따지면 금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올림픽 메달 연금이 아닌 얼굴 미달 연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굴 미달 연금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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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미달 연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얼마 들어왔습니까? 오! 매달 70만 원씩 들어온답니다. 매달 70만 원. 그렇습니다. 야. 평생 늙을 때까지 잘 사십시오. 좋습니다. 예, 저도 들어왔습니다. 저도. 얼마 들어왔습니까? 저는 매달 150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제가 더 아장났나 봅니다. 맞습니다. 매달 150입니다. 저도 들어왔습니다. 얼마입니까? 100만 원. 어? 아니 지금 얼굴 최고 아장났는데 왜 제가 더 아장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매일 100만 원. 매일 1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3천입니까? 그런 셈이죠. 한 달에 3천이면은 가진 얼굴에 비해 너무 적게 준 거 아닙니까? 매일 3천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3천을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끼리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정부녀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의 얘기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우리 코너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여성 전용 주차장 사이사이에다가 네. 우리도 여자를 만날 수 있게 전모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요게는 서울시에서 이걸 보고 저희에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여성 전용 주차장을 폐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여자들하고 대화하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주말에 서울에는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명동, 신촌, 대학로 100곳 이상이 차 없는 거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주말에 이제 강남에 미남 없는 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없는 거리만 되면은 강남에서 우리만 놀 수 있습니다. 헌팅의 매가 강남에서 저희끼리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잘생긴 애들이 아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강남에 주말에 나갔나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줍시다. 자, 자, 자. 야! 자! 아, 좋다, 좋다. 아, 놀만하다, 놀만해. 야, 우리만 있네. 야, 잘생긴 애들이 아예 없네. 너무 좋다. 야, 야. 파스타 먹으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파스타집에도 야, 전모년 애들이 다 알바군데. 야, 커피 스미스 알바 지금 다 전모년이다. 야, 너무 좋다. 야, 가자. 야, 주말인데 어디 갈래? 클럽으로 가자. 클럽 한번 가자. 클럽 한번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 클럽이야, 클럽. 클럽. 세 명, 세 명. 예? 아, 주말에 클럽이 안 한다고요? 아니 주말 아니, 대목에 왜 클럽이 문을 닫아요? 아, 주말에 장사가 제일 안 된다고요? 아, 누구 때문에? 아, 저희 때문에요. 아, 장사가 얼만큼 안 되는데요? 아, 코로나 때보다 더 하다고요? 어, 예. 아, 저희가 무슨 바이러스입니까? 아, 뭐, 뭐야? 어, 이거 기사 떴네. 잠깐만. 뭐, 뭔데? 강남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네. 야, 정부가 못 잡는 집값을 우리가 잡았네. 야.